그거 화질 바꾸면 그럴 거야? 화질. 화장실 한번 더 갈까? 순식간에. 앞에? 응. 왜? 이런 거. 앞에 뭐? 참여했어. 추천 문화사업. 아, 상관없잖아. 가자. 슬슬. 그래서 여기까지. 아아아아아 천 따라가면 응? 천 따라가면 천.. 전 저기 길이 어디 저기 아, 천이 어디야? 아 여기네. 어. 아니 공원 가로질러서 가면 되겠네. 가자. 서 근데 가서 여기서 어. 내려오면 되겠다. 일단 역으로 가야 돼. 뭐? 산이? 아, 우와 잘 보이네 여기서도. 저 뷰가 멋있는 것 같아. 강 쪽으로 가면 좀 더 멋있나? 저기 근데 위로 한참 위로 올라가자. 조금 돌아가는 곳이라서. 기찻길 보이면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고릴라눔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보이면 따라 내려가면 돼.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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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렸어. 가자. 눈으로 봐. 가자. 지갑 여기다 꽂아놔야겠다. 또 이 주머니와의 전쟁. 오씨. 급식도 참는다. 야, 줄을 한 2m 짜리 사야 돼, 진짜. 가방에다가 배터리 이렇게 놓고 걸어다니니까, 그치. 무섭다. 여기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다리가 아파요. 발목이 삐었어요. 예. 아, 너무 좋은지. 할머니가 부자. 말하고 와.
체크아웃 할머니 너무 좋은 집이에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 안 가도 되지? 가자. 맛있다. 야, 밖에 날씨. 펭귄이 됐네. 야, 가자. 자. 아, 소야마 있기. 소야마 있지. 아, 잠깐만. 뭐라? 아? 강 따라가요. 아. 미즈미오. 미즈미? 아, 미즈미잖아요. 아, 네. 가와저. 川沿いに 歩いてゆっくり行こうかなと思って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가자 미주미 호수였어 川 맞지 이거 근데 반대 아니야? 동네가 너무 좋아요 이쪽 가면 되나? 아, 이 집이 여기니까 18딩크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뭐야 키우 이쪽 밑에서 왔지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집이 여기니까 저 천천히 가면 될 듯? 당황이 되네 디디디 뭐가? 있구나. 어 리카란도 사케 도리무 조용하구만 아이디 보소 닉네임이 닉네임 짓기가 어려워 말고 아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네. 너무.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게 잘 꾸며놨나 보네 아... 길이 있나? 날씨가 좋아요. 닦아야 돼. 오, 예쁘구만. 저 전철 좀 예쁘네. 이렇게, 어. 그니까, 여기 막혔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봐. 아씨, 막혔다. 내려가는 길이 없네. 지하가 있나? 아니, 지하가 있나 봐. 지하가 어, 설마 있을 리가 없지. 씨. 어, 길이 없네. 아, 이, 길은 있긴 있는데 풀밭이다. 그냥 가도 될 듯? 철길 보다는 건너면 가까워? 몰라. 와 근데 잘 안 보이는데 길이 이 뭐지 원래 길은 있나봐 발조심 으아 아 이야 이게 뭐야 갑자기
뭐야 이게? 야. 아? 와, 여, 아 근데 여기 물이 좀 깊은데? 아. 나가. 이게 뭐야? 계속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게 뭐야? 들어오자마자. 야, 씨. 길이 젖는 거 없었다, 이거. 아. 그래도 금방 들어갔네. 아, 일단. 이게 뭐, 야. 빡세다, 빡세. 걸 수 없다. 아, 이제 좀 괜찮아진데? 그냥 짓긴 한데. 와, 개멋있구만. 이쪽으로 가라고? 아니, 아직 강 따라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아, 이제 공원이잖아, 공원. 공원 끝나서 저 철길 10칸센 라인 따라서 내려가. 공원. 그냥 평범하게 갈 걸 그랬구만. 이게 뭐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네. 신칸센 라인 따라가면 된다. 신칸센 라인? 응, 저기, 저 밑에로 빠지잖아, 어. 이제. 그럼 포야마야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 왔다 갔다 해야 돼. 예? 어. 강 따라서 그냥 가면 될 듯? 그럼 연평인가? 그런가? 네. 아니야, 시간 똑같아. 근데 걸어서 26분인데? 아, 너무 멀다. 전철 탈까? 아, 여기 이날이 맞죠, 여기. 그니까, 전철 탈까, 우리? 이쪽, 이쪽. 잠깐만, 전철 어떻게 하지? 아. 전철 탈 텐데 찾아.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 전철 타고 가야 돼. 여기 어디 있다고? 여기 옆으로 오성길 있어. 아, 있었어? 응.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아? 이거 아니야. 못 가, 못 가. 못 가? 어.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봐. 어? 이거는 내 말은 이건 여기, 뭐? 요 옆에 길이 나있잖아. 그런가? 이건 뭐지? 버스인가? 버스도 있고. 11분. 이날이 마치. 좀 다른 길이네. 전철. 버스 탈까? 10시 11분 버스. 아파마에. 이 가다가 왼쪽으로 꺾으면은 밑에 그 철도 밑에 길이 있나봐. 지금 못 갈걸? 어차피. 공원이 잘 돼 있구만. 벌써 지쳐가고 있어. 이 방송을 하면 할수록 뭔가 몸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이 근육이 늘어나봐. 전체적으로. 팔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뚝이 좀 두꺼워지잖아. 어. 오른팔을 대부분의 남자가. 그 가방도 계속. 무거워지네. 어. 5kg. 아마 넘을 거니까. 걸으면서. 그냥 걸어도 힘든데. 쭉 가서 저 터널 밑에 길에서 돌아가야 돼.
커피나 한잔 마시고 보트 한번 타고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도야마성 보고 밥도 좀 먹고 술도 먹고 야, 야구 캐치볼 하고 있구만. 오늘 화장실 갔어? 나? 아, 그래? 한 번도 안 갔어? 응. 야 미쳤다. 똥똥 뱃속 배가 이제 괜찮아? 우리 뭐 5층에서 똥똥 터지기 했는데 씨 그만해. 이상한 말 하지 마. 뭐? 순화해서 말하라고. 순화해서 똥똥 안 돼. 터널이 아니고 어? 저 건널목 말하는 건가? 아 건널목인가 봐. 그래서 건너서 왼쪽으로 가야 이제 여기 나오는데 버스 타고 가보자. 버스 기차 오나? 기차 한참 다른 길인데? 여기 아닐걸?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근데 차가 뭔 상관이야. 우리 이쪽으로 갈 건데. 저쪽이 여기고 버스가 11분에 오니까 버스 타러 가보자. 전철은 좀 많이 탔어. 물려. 진리도로 다 들었어. 응? 진리도로. 응. 오씨, 뭐야. 값이 아깝소. 이거 좀 봐야겠다. 어디서 오는 거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기서 찍지? 어디서 오는 거지? 갬성이 아주.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 20몇 도까지 올라가는데. 25도. 좀 더워. 그 짐도 좀 많아서. 시간 있나? 10분 버스가 있으니까 10분 버스 타고 가면 되겠다. 뭔가 어제 방은 좋았는데 좀 건조해서. 야. 차가 안 오네. 원래 한참 뒤에 오잖아. 그럼 그래? 버스 못 타는 거 아니야? 술 어디서 오는 거야? 보고 싶은데 이 철덕후들은. 아 저기 있다. 아 저 귀여운 전철. 저 너무 귀여워. 디스티 같아. 졸기. 이량이네요, 이량. 안녕. 가자. 귀엽다니까. 아 더워. 그래서 직진하면은 버스 타는 데 있을걸? 3분 남았어. 여기서 건너서 타야 되네. 근데 현금 내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귀엽다. 맞죠. 아마 도야마역 근처는 그래도 좀 깔끔한데 여기 이제 한정거장 좀 떨어진 데서 숙소를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시골 느낌이 나죠. 아 더워. 건너서 버스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좀 끝났네.
이야, 어? 파란불. 아, 저기 있다, 버스. 건너야 돼, 건너. 버스가 여기 30분마다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예, 어제 전철을 좀 많이 타가지고, 역까지 가니까 한 10분? 그래서 좀 짐을 좀 맡긴 다음에, 역에서 이제 트램이 있단 말이죠. 트램 타고 공원 같은 데 가서 좀 유명한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간단하게 뭐 하나 먹고, 그리고 배 타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 그거 한번 보러 갈까 생각 중. 추천 감사합니다. 오우, 시끄러워. 깔끔하죠? 버스 10분 40분 1시간에 2대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잠깐만, 200, 한 번 타는데 200에. 아, 현금 내야 된다. 자, 현금 뺄 수 있어? 안 된다고. 400은 빼죠. 여기는, 이 동네는 현금을 너무 좋아해. 아니면 이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약간 IC카드 같은 게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저 버스인가? 아, 저 버스 귀엽다. 있어? 어. 잠, 가지고 있을래? 지갑? 아, 버스 귀여워. 출구 입구 여기. 근데 돈을 어디다 내는 거지? 일단 나, 내릴 때 내는 건가? 나중에 물어보면 되지. 귀여운 버스. 거의 몇 칸이 없는 것 같아. 여기 뒷문으로 타고 앞으로 가, 내리면서 돈을 내거나 약간 그런 버스도 있어요. 귀엽다. 중간에 한 두 줄이 사라진 것 같아. 두세 줄. 마을 버스인가 봐요, 여기. 뭔가 시간을 아직 맞춰서 가려고 기다리는 건가? 그냥 한 바퀴 계속 도는데 200엔만 내면 되는데. 이 버스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이제 몇 정거장 지날 때마다 돈이 추가 요금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올 때 뭐 교통카드를 찍고 뒤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면서 돈 내거나 그런 버스도 있고. 이거는 근데 좀 모르겠네. 그냥 나갈 때만 무조건 돈 내면 되니까 뒤에서 타도 상관없는 건가? 확인하려고 앞에서 앞으로 내리게 하는 걸 수도 있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출발 안 하지? 아, 간다. 혀가 짧다고. 지금 피곤해요. 목이 건조해 지금. 내 목소리 들림? 어제 너무 잘 놀았어.
근데 어제는 술도 거의 안 먹었는데 뭔가 숙취가 있는 것 같아. 어제 맥주 한 병이랑 그리고 레몬 사와 5%짜리 두 캔밖에 안 마셨는데 이게 여행의 재미지. 여행의 재미. 숙취와 은기가 부족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돈꼬치라면. 돈꼬치라면 먹으면 속 리글리글해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좀 도로가 넓은데 이제 차도 별로 없고. 좀 여유가 있는 동네 같아요. 여기가 이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여유가 있다니까. 근데 뭐 맛있긴 하죠.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어제는 이제 소금라면 먹었어요. 소금라면. 온천에서. 소금라면이랑 스키야키랑 가라게랑 먹었지. 맛있던데. 갈라진 건가? 갈라져서 이제 때운 것 같네요. 갈라서 때웠어. 지금 우리 두 명밖에 안 탔단 말이죠. 사람이 없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쪽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평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내에서 놀다가 가려고 이제. 근데 지금 바다가 더 괜찮겠네. 시원하겠네.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귀여운 버스예요. 자리가 몇 개 없어? 아마 사 원래 전철로 하면은 한 정거장밖에 아닌데 버스로 하면 조금 돌아서 두 정거장 정도 걸리나 봐요. 이제 남았어요. 두 정거장 정도 남았어요. 아마 버스 기사님들도 바빠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유가 없어서. 어? 시간 안에 막 돌아야 되잖아. 근데 너무 멀어.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다 그게 돈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게 가고 지각하고 빨리 못 돌면, 시간 안에 못 돌면 돈을 별로 못 받겠지. 다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또 반대로 이제 차도 안 막히고 빨리빨리 돌면은 또 기사님이 신나서 노래 부를 때도 있을걸. 인사 막 해주고 계속. 살이 좀 많이 탔어. 야, 씨. 드디어 이제 살이 타는 계절이 와버렸네요. 큰일 났어. 이제 야방 할 수 있을까? 긴팔 입고 돌아다녀야 될까봐 긴팔이라 이제 수술용 장갑. 두꺼운 건 덥잖아. 그 팔토시 같은 거 하고 다녀야 되나? 그 목에다가도 그거 청 같은 거 이렇게 씌워가지고 모자에다가. 야, 그렇게 야방하면 재밌겠네. 아니면은 그거 선풍기 들어있는 모자. 다 장비빨이야. 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이제 노래방도 보이고 술집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이러니까. 아, 이 다음인가 봐. 히잡스라고. 선크림은 좀 많이 바르고 있어요. 근데 선크림 뭐 트램. 근데 여기가 이제 트램도 있고 귀엽다니까 역 앞에가. 계속 한 바퀴 도는 데인가 봐. 들어갈 때 표 뽑아서 그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트램 교통카드 찍고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또 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니까 여기는 약간 지역만 쓰는 IC카드가 몇 개 있나봐.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파스모나 스이카 같은 거는 못 쓰는 전철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내야 될 수 있어. 그런 거는 가자. 앞으로 예, 여기서 역에서 내려서 짐을 좀 맡기고. 어라? 아, 이건 료가이에요, 료가이. 아, 이것도 내 마스. 나도 저럴 때 있어.
나도 됐어. 어. 나도 저번에 막 급해가지고 IC카드 딱 찍었단 말이야. 근데 IC카드가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돈을 1000엔을 넣어버렸는데 동전 교환하는 거야. 지금 동전이 10개가 막 나오는 거야. 개당황. 야, 이게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제 시대 때 파워랭크던가. 그럴 수도 있어. 야, 여기 이제 앞에 트램이 많죠. 이 뭐 오래된 트램도 있고, 신형 트램도 있네. 기업당. 오, 보자. 여기가 이제 도야마 역입니다. 아, 가봐, 가봐. 자, 일단 역 안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시계. 갑자기 무슨 말? 야, 어? 어. 와, 여기 자전거도 빌리는 데가 있구만. 이야, 여기는 또 평소에 보는 자전거랑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이야, 이거 얼마야? 또 이것도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또 빌릴 수 있나 보네. 아, 몇 초 차이 나는지 보고 싶다고요? 몇 초 차이 나는지? 지금 내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죠. 또 이렇게 네이버 시계를 들어가면 실시간? 몇 초 차이가 있으려나? 이건가? 네이버 서버 시계?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거 맞나? 아, 7, 8초 차이? 오, 그렇구나. 총 게임? 초난간 형님? 다들 너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해서. 야, 귀여워. 아, 음료수. 그런 게 있었군요. 이제 저희가 갈 곳은 무슨 공원인데. 무슨 공원. 무슨 공원이었지? 운하 공원이었나? 거기는 이제 트램 타고 가겠습니다. 와, 저 자동차 뭐야? 레이싱 칸가? 아프리칸 5초? 근데 뭐 그때그때 다른 듯. 프리즘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버퍼 생기면은 딜레이도 심하고. 야, 레이싱 카 존멋이네. 야, 와, 밑에 봐봐. 이 바람 저항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전기차다. 아, 전기차야? 아, 앞에 신기한 존멋이네. 오씨, 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 제일 오래된 트램이 지나가네요. 응? 아, 일단 가방 좀 맡기고. 여기가 이제 도야마역입니다. 도야마역. 아, 여기도 지나가네. 한 대씩 지나가나 봐. 야, 근데 이 트램 좀 좋다. 응? 저것도 뭐야? 트램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 우린 대체 언제 건널 수가 지금이네요.
역으로 가서 요즘 진짜 깨끗하게 생겼어 동네가. 지금 이렇게 가방을 두 개를 들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하나를 맡기고 이제 아마 저녁까지 좀 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사람도 그냥 적당히 있고 깨끗한 동네야. 그런데 코인 럭커. 야, 씨. 오, 뭐야? 바닥에 뭔가 있나 봐. 코인. 여기는 이제 뭐 지역 특산물 같은 거 파는 데인가? 코인 라카. 아저씨 써 있다. 코인 로카. 그냥 그게 지금 생각하는 게 맞을 듯 그렇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가볼 만한 데가 그렇게 별로 있지가 않아. 막 찾아봤단 말이죠. 시내에 뭐 있나? 근데 없더라고요, 별로. 없었어. 별로 없었어. 진짜 갈 데가 없었어. 이게 짜고 짜내서 이제 가는 거라는 지금. 월세 얼마인지 물어보. 근데 여기 짐은 많이 맡겨 있네. 작은 거. 짝 500에. 400에. 아, 근데 이 전자식은 좀 기차탄 말이지. 자리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잘 있는 거 아니야? 꽉 찬 건가? 아, 자리가 없네. 아닌가? 아, 저기 잘 있나? 아, 뭐야, 돌아갔어. 갑자기 돌아갔죠? 이야. 갑자기 돌아갔네. 아, 저 사람이 막차 탄 건가? 800에. 와, 씨. 와, 방금 저 사람이 막차 탔네. 1억. 아, 저기도 찾아봐야겠다. 어? 왜? 뭐? 그럴걸? 아니야. 저기 지금 근데 자리가 없다고 써있어. 근데 여기 코인러커가 조금 몇 개 있으니까 아마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아, 근데 여기는 6시까지인데? 아닌가? 400에. 아, 그 말이 아니구나. 잠깐만. 여긴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어. 근데 잠깐만. 여기서 1차 상황 없나봐. 또 다른데 찾아보면 있겠지 어딘가에. 아니, 친구는 일본어 잘 못하죠. 잠깐만. 당황스럽다. 와, 이런데도 구경하면 재밌겠네. 특산물 같은 거. 잠깐만. 아, 여기 또 써있나? 코인 라커. 호호. 미리 좀 검색해보고 올걸 그랬네. 이렇게 짐을 많이 맡기는지 몰랐어. 이런. 사인이고 고자이마스. 저기에도 있다는 말인데. 응? 다른데?
이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 동전 교환하는 데 말하는 거. 아 맞다 우리 동전 없을 수도 있잖아 또. 열어. 이런 이런 또 난감한 상황이 찾아봐 아 검색해봐야겠는데 아, 아. 저 지갑에 동전 있었나? 코인 로커 띠로링 그러니까 근데 또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나 있어 어 또 어디 있나? 코인라카 여기는 이제 코인라카가 있다고 써있어가지고 일단 저쪽으로 가봤는데 그거 이외에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 아 고인치와 그러니까 아소코 の 고인 럭커 이가이니 다른 도코로니 뭔가 ありますか? 아 반대편으로 쭉 가면 고인 럭커가 있네요 아, 이 반대편으로도 쭉 가면은 있다고 하네요. 일단 가봐야겠다. 야, 이 쉽지가 않구만. 아, 저기도 일단 있다고 써 있긴 하는데 과연. 아, 그래, 여기 화장실도 있으니까, 맡기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겠다. 어, 여기 있다. 아, 여기는 그래도 동전 넣어서 하면 되네. 있었습니다. 예. 어? 어, 열쇠 있는 게 근데 좀 편해. 할 수도 있긴 한데, 오씨. 잠깐만. 넣어줘요. 400에 있어? 아, 여기 없었나? 너 음료수 하나 뽑아 먹어야겠네. 뭐 지금 넣을 거 없어? 그래? 꺼내는 게 더 귀찮아 아 그래? 잠깐만요 400엔 넣어야 되니까 음료수 하나 먹어야겠다 아 뭐가 있지? 10원짜리 안 나오는 거 110 아 잠깐만 10원짜리 10엔짜리 어, 10엔 넣어서 110엔짜리 넣고 먹어야겠네 후가 있습니다. 후? 아니 나 먹어? 아니 너 먹어. 그냥 짠 물이나 먹자. 짠 거. 여기 110엔짜리 있어. 저는 이제 딱 그 방송 장비만 들어있는 거. 뭐야? 이것도 안 돼. 뭐야? 어, 잠깐만. 시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여기서 또 1차 난감 잠깐 판매인가? 아 이건 다 팔렸다는 거 어 근데 왜 돈을 넣었는데 불이 안 들어오냐 다시 해본다 어 잠깐만 멘붕 2 あ、すいません。なんか飲み物買いたいんですけど、お金入れてもなんか選択ができないですね。それなんですかね。いくら入れますか。はい。なんかそう下のボタンが赤くならないんですね。他ダメなんですかね。壊れてますね。あ、そうですか。あ、はい。あ、すいません。はい。あ、でなば。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딴 데 갔어 봐야 돼, 씨. 아, 저기 있나? 갔다 와. 알겠습니다. 고장 났나 봐.
우리 사람들은 다 뭐야 갑자기? 연수하고 연습하고 있나? 어? 어 갑자기 전파가 됐어? 잔돈이 없어 여기 기계. 아 잔돈이 없어? 저기는 사물한 곳 공간 넓으라고. 사람들 여기서 다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나 보네. 어? 왜 맞아? 왜 왜? 어 맞잖아. 어, 200에 넣고. 나중에 책일 때 넣는 거지. 자, 자 일단 좀 있다. 아이쇼 지가. 어. 열쇠도. 열쇠 넣을 수 있나? 내가 쓸 거잖아. 아 내가 들고. 여기는 하나 지갑. 지갑 좀 자리가 부족하잖아. 열쇠는 여기에 놓겠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잔돈이 없다고 나온 건가? 잔돈이. 아, 트리. 그니까 잔돈이 다 없었네요. 아, 좋다. 고데미가 닦았다, 선생님. 오트리가. 아리가또 대화. 나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오겠다. 너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당장 일본어 잘 읽는데 안 봐요. 너 역시 또 흡족한 표정을 또 보여드려야지. 지갑은 내가 들고 있어야겠지. 교통카드 찍으려. 아. 물 빼고 물 마시고. 국물 아니야 국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순환을 시켜야 돼. 지갑에다. 지갑 뒤에다 넣어야 돼. 이제 여권 여권? 여권 괜찮아? 어. 아 좋네요. 화장실 이렇게 찍고 있는 것도 좀 그렇네. 이제 화장실에서 이쁜 애들이 나오거든요. 아 물소가 여기 있었어. 이 현실 물소. 물소 데리고 다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들 그런 말 하면은 다 그런 말에 동요돼서 또 한 마디씩 한다고. 맞지 맞지 하면서. 트램을 타고 갈 수가 있나 본데. 잠깐만. 근데 여기 그냥 걸어가도 10분이면 가, 근데. 잠깐만. 어디 타는지 모르겠던데. 트램을 저녁에 돌 때 타든가. 그냥 가자, 걸어가자, 그럼. 밤트램. 걸어, 한 번도 걸어간 적 없으니까, 근데. 밤트램. 여기서 정면으로 나가서 가야될걸? 자, 남문? 북쪽, 북쪽. 북쪽? 북쪽으로 가야돼. 여기 서쪽. 서쪽, 동쪽. 그럼 여기가 북쪽이겠지? 걸어가죠. 북쪽에서
근데 여기 근처에 트램 타는 데 없나 봐. 어, 이 길이 아니었어. 한참 다른 길로 가야 돼. 아, 트램이 있긴. 없어, 아, 없어. 공원 근처에 없다. 야, 날씨가. 여기도 약간 그 신도시 느낌이 나네. 그 신도시의 그 횡하고. 신도시. 이 뜨겁고. 신도시 미시다. 어. 아, 개소리 하지 말라고. 왜 저래? 네. 뭐가 자리야? 어? 뭐가 자리야? 호크리크. 여기가 그거잖아. 그거. 호크리크 전력. 또 한마디 하면 따라서 말하는 사람 있다니까. 역시. 어디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신호등 있군요. 덥다 더워. 나랑 케미가 맞으실 것 같아. 아, 근데 좀 열받을 수도 있어. 왜? 아니 말고 이거 발길 좀 줄여놔야겠다. 발기. 발음을 잘해야 해. 아, 또 옆에서 헛소리하는 사람 등장. 선풍기나 사라 여기서. 선풍기? 그러게. 동키호테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잠깐, 근데 여기 맞아? 이쪽으로 건너는 거 같나? 근데 선풍기 사면 또 충전해줘야 돼. 맞아. 카페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네. 아. 동네가 깨끗하다. 넓어. 40초나 기다려야 돼. 청라? 청라 왜? 청라필 안 가나? 아. 그나마 비교하자면 청라. 일단 도로가 좀 넓어. 맞아. 아. 덥네요. 빨리 커피 한잔 마셔야 돼. 커피. 공중전화. 아, 그래서 라디오 하고 있네. FM 고양이. 어제 좀 많이 잤는데 뭔가 얼굴이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야. 존나 짜게 먹었어. 어? 어, 맞아. 어제 짠 것만 먹어서 그런가? 나 물 안 먹고 물을 아. 먹을 때에서 물기 또 빼고. 맞지 사실 물을 별로 안 먹어. 물 마셔줘야 되는데. 불면 딱 시원하네. 거의 다 왔구만. 스폰의 버프에서 좀 거의... 가서 이제 하천 따라 쭉 올라가면 시작. 700m. 이건 뭐지? 바닷가 길?
저기 멀리 산이 보이죠, 산? 되게 멋있단 말이죠, 저기. 아니야, 동갑이에요, 동갑. 대학교 동기. 아, 그래요? 안 그러는데? 시청자를 상대하는 거지. 아니. 시청자 투어는 친구가 아니야. 친구 아니야? 그래? 돈 주고. 오, 좋았어. 그래도 아이가 이제 많으니까. 아, 나이 많아요. 87년생이에요. 아저씨, 아저씨. 저희, 뭐지? 여긴 뭐 만들려다가 보류. 참, 쓸데없는 걸 만드는 것 같아. 뭐야, 의자야? 아, 그래요. 다 카메라 빨입니다. 이쪽 근처로 가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가시게. 여기 다 건물이 좀 신기하게 생겼네. 뭔가. 신기해.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서 건너서 왼쪽 길. 이래서 갑본 하는 것 같네요. 어? 아니, 누가 그러길래 갑본이라길래. 이게 갑본이다. 갑본. 여기서 왼쪽, 저 뭐야? 저 빨간 거 농구장인가? 저쪽에 좀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저기가 이제 그곳인가 보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 이 아침부터 스타벅스에 사람 많진 않겠지? 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차 타고, 아, 오늘 스타벅스 가서 힐링 좀 해야겠다고. 사람 피곤해. 아, 여기도 사람 많을 수도 있어. 저기 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많네. 뭐지? 저기가 스타벅스인가? 아, 저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 비슷한 게. 약간 대칭으로 돼 있죠. 그 가운데 사람이 좀 서 있어. 건물도 약간 신기하다. 옛날 건물 좀 리모델링 했나? 벽돌집이야? 벽돌집. 그걸 와, 층. 좀 신기하게 생겼어.
멋있다. 여기가 뭐라 했지? 무슨 수공원? 오, 멋있네요. 이따가 볼까? 뭐라고 있는 거지? 환수공원? 야, 환수공원. 저게 환경할 때 환인가? 이야, 이 도야마의 힐링 스팟.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구만. 칸시 고에. 멋있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여기에서 찍고 저기 뒤에 다리를 보면서 찍는 거네. 스타벅스 사람 많은 것 같다. 어때요? 예쁘죠? 야, 이야, 위에서도 막 물 떨어지네. 다 사람들 여기서 쉬고 있구만. 내 친구 어디 갔어? 아, 사진 찍어 달라고? 사진 찍어주고 있어, 여기서. 야, 자신 셔틀 좋았다. 있지. 아, 기다리래. 2, 3, 5. 예. 2, 3. 아유도 대화. 이 자신 셔틀. 좋은 셔틀이었다. 뭐 하고 있네 했네. 저기 이제 스타벅스가 있단 말이죠.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는데, 진짜. 이 벽돌집. 저기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서로 맞으면 보면서 찍어주는 건가? 야. 근데 진짜 스타벅스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랑? 스케이트보드 이용 금지. 예. 귀엽노. 가방 들고 들어다 줬어. 갬성. 오, 조심. 가게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 여기서 배도 탈 수 있다고? 어디서 배를 타는 거지? 사람이 너무 많아. 스타벅스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수상 보트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여기
이따 찾아봐야겠다. 야, 사람 왜 이렇게 많지? 관광객들도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는 건가? 사람 너무 많은데? 맞아요. 예쁘죠? 어, 자리는 있는 것 같다. 아, 저건 무슨 줄이야? 이 앉아있는 줄 뭐고. 이렇게 줄 서서 사는 건가? 어, 밖에부터. 밖에 줄 서야겠네. 너무 빡센데? 여기 이쪽으로 가봐, 나가자. 일단 사서 자리 있으면 앉는 건가? 차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커피 한잔 마시기 너무 힘든데? 그니까 다른 카페? 다른 카페가 여기 근처에 있네. 아, 그래? 다른 데 갈까 그럼? 어. 아, 더워. 소리가 다 있지만 소리가 없거나 테라스 이런 데 가서 했지? 이런 데 이런 데 갈까? 근데 좀 뒤에 있어. 거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그치. 저쪽 아니면 저 테라스라고 쓰는 데 가자. 어디? 여기 좀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뒤편에 있을 거예요. 뒤에 물 뒤쪽에 가야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줄 커피 마시는 줄이야 이게. 주문하는 줄. 다른 데 가야 할 때? 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장사가 이렇게 잘 돼? 아.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들어서. 그쵸. 이 스팟이라니까, 스팟. 오. 어쩔 수 없지. 저긴가? 저쪽 뒤엔가? 어? 스타벅스입니다, 이게. 예쁘게 생기긴 했네. 어? 저기서 찍으면 사진 예쁘게 나오는 건가? 저쪽 뒤에도 뭐가 있나 보네. 전망대 같은 게 있나? 저기 좀 예쁜데? 투명으로 돼 있어. 앞에 그 막는 게. 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코로세움이야, 코로세움. 맞지? 어그로 끌고. 어그로. 오리가 있어, 은근.
저 뭐지? 여기 스타벅스 가려고 왔었잖아 라고 말했어 뒤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어 잠깐만 여기 뒤에인데 여기로 올라갔어? 여기 근처인가봐. 여기 근처 약간 이 공원이랑 좀 떨어져 있죠? 우리가 가려고 한 데가 콜로세움 같은 나무판자. 노천극장. 어, 노천극장 같이 생겼네 진짜. 야 여기서 막 공연 같은 거 하나. 근데 이렇게 노천극장 같이 생긴데 거의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원래 대학교에 있잖아. 여긴 테라스라고 써 있으니까 테라스 석도 있고 막 그러겠지? 저희 같은데 저기 약간 1층 2층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약간 몰라 약간 분위기가. 아 근데 2층도 2층이 좀 괜찮네. 2층도 야 이 세련됐어 가게들이. 자 갑니다. 가세요. 어 뒤로 빠졌어. 네 차 굳이 그렇게까지. 아 자 여기 신기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몇 시부터 하는, 원래 11시부터 하는 가게인가 보네. 강아지도 이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이야, 자리가 그래서 아직 많구만. 이런 데 오면 되지. 굳이 다 이렇게 스타벅스를 가려고. 예? 라떼. 아, 딸기. 근데 아이스 커피를 마셔줘야지. 아, 이 아이스크림도 좀 유명한 건데. 밀크티. 밀크티. 보링크. 얘 커피 파는 건가? 잠깐, 커피가 잘 안 보여. 두 개는 있어. 아, 있어? 응. 뭐 물어보면 되겠지. 메뉴가, 메뉴판이 저기 있네. 아, 더워. 아, 선풍기가 필요해. 너무 더워. 먹을 게 없는데? 커피밖에 없네. 아이스크림이랑 형 바로 결제해야지. 여기야. 어? 어, 아닌데? 이 옆에 또 있을걸? 테라스라고 써있잖아. 응? 이건, 여기 이름은 이건데, 테라스라고 돼있어. 아, 그래? 응. 영? 모르겠네. 아, 샤츄? 샤츄가? 모르겠네요. 흑당 밀크티 같은 거야. 샤츄 요즘에 아이스티에 샤츄가 말씀하시는 건가? 몰라. 아이스티에 샤츄가요? 아, 어. 그럼 무슨 맛인데? 그게 달달한데 커피 향이 더. 아. 저는 아메리카노 중이라서. 뼈알을 먹어. 호떡 커피와 호떡 아이스 응 다른 거
あ、アイスコーヒー2つ。なんか食べ物とかありますか？食べ物がこちら、今こちらの1つしかなくて、もう軽食なのでお腹いっぱいになる程度ではないですか？あ、そうですね、はい。이거는호박샐러드네네커피말고마실까커피랑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먹어자고기다네현재테라스고리오ですか거기테라스테라스입니다はい아이스커피お2つで880円で1000円でよろしいですか물론없었죠アイスクリームの場所120円のパイスです、はい、番号と引き換えで渡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アイスクリーム비싸다고、여기앉아여기앉아아이고더워라야어직원이아침부터피곤하다고그런듯아직도때문에몰라뭐야잠깐만카메라어떻게눌러야지안녕하세요다들안녕하십니까저기다두고여기다두겠다가방 친구분도안녕친구분도내옆에사람보이는데이렇게해그런원하지않을까아이무슨시청자의니즈를파악해야돼시청자가아닌데어떻게파악해뜨거워이렇게하면되겠다이거좀어뜨겁다이때문에하위하위아뭐야이렇게하면되지아날씨가상당히좋습니다이럴때선풍기가있어 아네선풍기근데여기살짝더운데여기가햇빛이지금날씨가너무좋아지고더운것같아요어떡하지무조건모자를쓰고다녀야돼너무더워우리는그정글모자샀잖아에어그거쓰려다말았어 자리가살짝아쉬운데응이게이거가지고오면은좀그렇겠지테이블이여기놓을까그냥여기옆에다가너무역광인가응거긴괜찮은데안돼왜이어옆으로옮기면햇빛때문에뜨거워햇빛여기응여기로여기앉을까그렇지여기방금저기는햇빛이너무세서앉을수가없어와내얼굴이이코랑여기막엄청탔더라고요밖에이게그렇게별로안더워도밖에이렇게돌아다니면은살수밖에없어선크림막계속발랐는데도맞아너무더워지금좀빨엄청빨개보이잖아요완전그역광제대로타서몰라잠깐만이건가 오 여기 종이 밖에 아니네
각본. 어? 각본. 종이빨대. 자. 갖다 주는 줄 알았는데 자리 물어보길래. 아, 불러줬지. 응. 아, 여기는 조용하네. 딱 스타벅스까지만 엄청 사람 많고. 여기서 이제 페리를 어떻게 타는 거지? 야, 친구분이 보기에 사투리 있죠, 사투리. 뭐 어떻게 화면 못 끄나? 억양이 있어. 준님은 뭔가 묘하게 사투리를 읽으면 준비한다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있나 보네. 오묘한가요? 4일. 안녕. 11시. 12시 50분? 잠깐만. 12시 50분에 있는데? 11시 다음에 12시 50분? 동의하시나요? 아. 약간 사투리 쓰죠? 쓸 수밖에 없어. 오래 살아서. 11시. 11시 반. 원나. 아. 어디? 아, 보트? 보트 타는 게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 공원에서부터 여기저기 가는 거랑 공원 주변만 도는 거랑 있는 것 같아. 멀리까지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한국까지는. 아. 한국까지. 노잼들이. 노잼들이 멈춰. 평일, 근데 오늘 평일이야. 축. 30분마다 이게 공휴일에는 30분마다 오는 것 같고 12시 근데 20분만 이렇게 돌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살짝 너무 이것저것 많이 적혀있어가지고 헷갈린다. 티켓 1500엔 2019년. 아 근데 주변만 잠깐 도는 거는 500엔 밖에 안 하니까 이거 그냥 타도 될 듯? 안경의 중심 멀리서 바라보기 좋다. 가서 일단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아 텐텐티네 여기 가게 이름이 원래. 그래서 아까 한자네. 어 텐텐이었어. 조명을 켜야 되나? 얼굴이 빨갱이 같았어. 빨갱이. 헐씨 걱정하시. 똑같아. 그 정도로 안 되나봐. 이걸로는 안 돼. 그 정도로 안 되나? 전혀. 전혀 없어, 전혀. 변동이 없어. 조용히, 다들 조용하셔. 아, 목을 이렇게 크니까. 하나마나. 목 마사지 해줘야 돼. 그래야 좀 턱선이 조금이라도 살아난단 말이지.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이게 자꾸 부었다 빠져서 그래. 어. 근데 몸무게는 그렇게 변화가 없단 말이지. 근데 저번에 여름에, 아니 겨울에 여행 갔을 때는 먹는 만큼 그대로 막 살이 쪄가지고 이제 갈수록 점점 돼지가 된 거야. 근육이 줄을 많이 먹어요. 근육량이요? 지금 5일 만에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어났다고? 많이 나이 먹으니까 줄은다. 5일 만에? 5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확 느껴지는 거지. 어느새 언젠
그걸 딱 봐. 아. 근데 지금 그래도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살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아마 점점 빠지지 않을까요? 이대로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맨날 걸어 다니니까 연속 3일 3만보 이상 걸었다니까 미쳤어. 강철 체력이 되고 있어. 아 진짜요? 다행입니다. 그럼 하루에 20몇 킬로씩 걸어도 요즘에는 무릎도 안 아프고 장난 아닌 것 같아. 하이. 아, 근데 진짜 트위치는 신기한 것 같아. 외국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영어 할 수 있냐고 막 물어보죠. 근데 영어로 대답 안 해주면 그냥 나가겠지 이제. 당연히 무조건 나가겠지. 그래서 회사 여자애가 작년 5월에 오는데 신입인데 영어를 되게 잘해. 알고 봤더니 트위치 BJ. 아 진짜? 근데 누군지는 안 밝히는데 자기 소개할 때 얘기했어. 아... 영어 겁나 잘하고. 트위치 하려면은 영어 해야지 영어로. 외국 애들이 출장 오면 걔랑 대화를 많이. 아 그런 거에 익숙해졌나 보네. 그래. 근데 내 유튜브는 왜 사람이 안 들어올까? 투수들 상대하니까 날 또 잘 다뤄. 아 진짜? 역시 이 감성 있다니까. 트위치는 그렇다 치고 유튜브는 일본 이렇게 실시간 검색이 안 나오는 건가? 누군가 검색해 주길 바라는 거. 이게 발전이 없으니까. 어?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유튜브 사람이랑 감성이 좀 다른가? 역시 내 감성은 아프리카야.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두 명씩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해. 구독자는 정체. 진짜 그 마의 60명 라인에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신기하단 말이지. 아 여기 2층. 근데 여기 1층이랑 2층이랑 가격이 다른 걸 수도 있어. 여기는 그냥 카페고 2층은 좀 다른 데인가? 바닷가 쪽도 가보고 싶긴 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문화를 거기서 내릴 수 있나? 가려면 근데 40분 걸리네. 어? 트램 타고 갈 수가 있네. 거기네. 트램 타고 가볼까? 이따가 시모 오쿠이란 데서 이와세하마라는 데 가서 좀 걸어가야 되네. 이와세하마라는 데 가봐야겠다. 거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 요아세하마 말고 그전 게이린 조마에 라는 데서 내려서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모드가 있구나. 응? 라디오 모드. 라디오? 라디오 모드 하면 영상이 안 보이고 그치. 소리만 들려. 그러면 이제 좀 적게 쓰지. 근데 시모오쿠이라는 데까지 가는 게 좀 귀찮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 뭐해? 내 소리 들리자. 두 번 들릴까 그럼 이 방송에서? 걸어서 16분. 채팅 보려고. 응? 채팅만 보려고. 1.4km. 강아지 귀엽다. 캐릭터처럼 생겼어. 이야, 개깔꿍.
타고 어디까지 와가지고 배 타는 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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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마 공항이라는 데 있구만, 여기. 아, 근데 도, 맞아. 근데 전에 찾아봤을 때 도야마 공항은 좀 비싸더라고. 나카. 이와세하마. 어? 이와세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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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천 감사합니다. 이와세하마. 아, 이와세. 이와세. 안녕하세요. 고양이 시리즈. 요약. 70분 정도 배 타고 가는 거네. 이와세 가면. 오늘이 4일. 고엔에서 이와세 60분 편도. 11시 10분 출발. 만세끼. 아, 만세끼구나. 씨. 아, 만석이었어. 뭐, 어디? 오나? 야, 쉽지가 않구만, 이게. 가고 싶었는데. 이야, 다 만석이야. 이야. 역시 사람들은 좋아하나 봐, 이런 게. 귀여운 강아지. 제 캐릭터처럼 생겼어. 안녕. 많이 있지 않아서 작았어. 귀엽죠? 가방을 좀 치워놔야 되나? 가방을. 여기. 기둥이다. 바닥에 나올때 귀엽노. 저기 이제 한 10분 좀 20분 정도 걸어서 친구분 그 나는 솔로 봤어? 나 안 봤는데. 왜 채팅 안 보이네 나는. 채팅? 응. 볼 걸? 낮은 분 아니야? 나온 분 닮았대. 나는 솔로 나갈 직업적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는 아니지. 솔로. 아이폰은 이거 없다. 어? 그 뭐가 없어? 끄는 게 없다. 그 나가는 그 표시가 없어. 나가는 표시. 그 이게 해갖고. 그런 게 있어? 방송 나가는. 네,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놀러 와가지고 나고야에서 만나서 여행 다니고 있죠. 쓰다. 약간 이 스타벅스 커피 같은 맛이야. 왜? 커피가 쓰다니. 당연한 말이야. 아니야. 그 뭐지? 맛있는 거. 고이즈미 아들. 아, 맞지. 고이즈미 아들. 커피 왔어. 거기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알펜 루트.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이것저것. 시간 전철 한 3시간 탔나? 그 사람이 아침에 다 몰려있어. 빨리 갔어야 되는데. 예매도 못하고 잘. 예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매 그거 한 것도 기적이야. 그러니까 골드위크라서 예매가 터졌지 계속.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점점 눈은 얇아지고 있지. 이제. 아. 지금 이렇게 더운데 금방 녹겠지? 가면은 재미는 있어요. 이게 한 이제 5월에 그렇게 눈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신기해. 그 눈이 좀 미끄러운 것 같아 거기. 그 보드 타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원래 비수기충입니다. 와 방금 벗어 있네. 원래 비수기에 가야 재밌어. 돈도 별로 안 들고. 화장실 갔다 가자. 근데 이제 보트를 탈 수가 없으니까 저기 공원에 갈 필요가 없네. 이렇게 찾아서 트램이나 타고 올라가야지. 화장실이요. 나는 저기 위에는 한번 올라가야겠다. 응? 저기 위에. 넌 반대편으로 가. 내가 찍어줄게. 이야. 여기 자리 위에? 저기. 어? 이거 갖다 주었나? 오케이. 거기는 칸이 있는 저거. 아니 바닷가 근처를 가면 있지 않을까? 하긴 있을 수 있어. 야. 저기 위에 보면은 약간 전망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공원에.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야.
전파가 어중간하네. 4,300. 어? 아, 가야겠네. 저쪽 다리 건너서 그래도 높은 데서 한번 봐야지. 다 뭔가 멀어. 이렇게 다 크냐? 저기 뒤에도 뭐가 있어. 저기 뒤에도 가봐야 되나? 저기, 근데 저기 뭐지? 미술관 같은 건가? 여기 공원입니다. 저기는 뭔가 있어요, 저기도. 애들 노는 그 공원 같은 게 있나 보네, 저기 위에. 사진 찍는 남자. 사진 찍는 남자. 사남. 사찍남.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는 약간 레스토랑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레스토랑도 분위기가 좋네. 여기 이제 페리, 보트, 수상버스 같은 거 기다리는 데 같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12시인가? 응? 사진 사진의 다음에. 이건 휴게소? 이야, 갬성. 이 갬성. 어? 이건 뭘 어떻게 켜더라? 이건 뭘 어떻게 켜더라? 잠깐만. 오, 켰다. 이야, 소사라물. 이야. 적당히 안 되네. 적당히 조절이 안 돼. 이야. 시원하구만. 내가 반대쪽으로 갈까? 오, 와, 볼 엄청 커. 쫄았어. 다리를 건너서 천문다리. 귀엽구나. 와, 애들 저렇게 사진 찍어줘 있어. 이야, 배꼽 보인다. 이야, 기모노. 귀엽네, 애들. 사진 다 찍었네. 내가 반대편으로 갈까? 올라갈래? 가운데까지 가서 이렇게 짚라인? 몰라. 그러게, 저기 줄이 왜 있을까?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이야. 맞아요. 일본 커요. 그리고 다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어. 그래서 좀 재밌죠, 일본 여행이. 그리고 사람, 그 지방마다 사람들 성격도 약간 조금씩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아, 저희 뒤에 산 보이시나요? 산? 기가 막힙니다, 뷰가. 뒤에 산이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맑으면은 저희 눈 덮인 산이 있죠.
그것도 있죠. 이야, 기가 막히다. 어제 갔다, 저기를 어제 갔다 왔어요. 이 눈덮인 산. 이쪽 올라갈까? 난 저쪽 반대로 갈래? 근데 왜 반대편에 더 사람이 많지? 뭘까? 이유는 뭘까? 이쪽? 네, 이쪽 갈까? 같이 가? 위에 안 올라가? 그럼 뭐하러 올라가? 왜? 올라갈 수도 있지. 올라가면 되는데. 좀 뷰가 다를 수도 있잖아. 올라가면 안 돼. 나 올라갈 건데? 반대로 갈 필요는 없다고. 다를 수도 있잖아. 저기서 찐 거라, 여기서 찐 거라. 두 번 가면 되지. 두 번 안 가. 엘리베이터도 있네. 있다고 써있는데? 야, 사진 잘 찍노. 야. 오, 이 비눗방울 사진 잘 찍었는데? 아, 여기서 불꽃놀이도 하나 보네. 야, 이게 노천극장이지. 야, 근데 쟤네 모양인데. 따라라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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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전망 타워가 있죠, 여기. 꽤 늦게까지 열어 있네. 야, 딸이랑 아빠랑 같이 왔어. 이게 아빠가 사진도 찍어주고. 여기가, 아, 여기서 보면은 이 산이 더 잘 보이나 보네. 잘 모르겠네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이 뷰를 찍나 보네, 사진을. 멋있다. 내 눈에만 보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같이 보면 좋은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3시쯤, 4시쯤 되면은 더 잘 보일 듯? 보여? 오케이. 잘 보이나 보고. 저기 어제 갔던 산이죠? 산 이름 뭐였더라?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양악해. 어. 궁금한 사람이 찾아야지. 좋네. 이걸 편집하면 이게 보정을 하면 더 예쁘게 나온다는 거지. 시원하다. 멋있구만. 아, 잘못했다. 오리지널. 어? 아니야. 산 잘 보여요? 아, 잘 보이는구나. 내가 보는 화면이 좀 이상한가 봐. 야, 멋있다. 그쵸. 우와. 저기 이제 애들이 막 놀고 있네.
뒤편에서는 뭔가 팔고 있네. 오, 분수. 근데 여기는 물빨이 왜 이렇게 세? 분수. 물빨이 세다니까. 이 동네는 물이 잘 나오나 봐. 샤워할 때도 수압이 너무 세. 야, 애들 미쳤다. 저기 들어가서 이게 어린이지. 어린이 내려갈 수 있나? 야, 저기 길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아니네. 하나 더 내려가야 되나 봐. 와씨, 볼트너트. 아, 갑자기 노래가 나와. 야, 빵냉이에다가 미쳤다, 애들. 으아. 빵냉이에다가 뭐하니? 아, 귀엽노. 또 따라하고 있네. 어. 귀엽다. 다들 신났어. 너무 좋아하는데 저거. 어른 돼서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어른 돼서 그러면 안 돼. 지금 어리니까 괜찮아. 오. 야. 잘 노는데? 아,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트램 타려면 잠깐 멈춰. 다시 돌아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탈 수 있나 봐. 이거? 카스테라. 카스테라? 어, 데비 카스테라 써있네. 애기 카스테라. 지금 촬영에 냄새 졸라 좋은 거. 델리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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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트 있다. 그니까 저거 타려고 했었는데. 가비 아깝소. 야. 오, 그 냄새 나는구만. 델리만주. 오, 좋아. 두 개만 먹고 버릴까? 하나 먹어? 먹을래? 먹고. 그래서 인사하면 인사 받아준다는. 아, 네. 인종에서. 좀 더 가까이. 야, 나 타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변만 한 바퀴 도는 보트 같네. 아, 선물로도. 아, 설탕. 설탕 박힌 거, 그거, 어디서 유명하더라? 설탕 박혀있는 카스테라이잖아. 그거 나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이 여유가 느껴지네. 다 어른들이 다 타고 있구만. 만석이요.
다시 돌아가서 다른 역에서 타면 금방 가는 듯. 오른쪽 길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쪽으로. 코끼리. 저 뭐야. 야, 이렇게 소풍도 오고. 코끼리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오크스 커넬 뭐 어쩌구. 오크스 커넬 파크 호텔 도야 도야마마에 로 가면 되네. 이런 걸 왜 만들어 놓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진 찍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선남 선녀구만. 오. 그만해. 오. 이게 일본이지. 주변에 저런 예쁘신 분들이 없다? 다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일본 놀러 왔는데. 아, 예쁜 사람 없던데? 그거는 다 남자친구가 놀러 가서 그런 거예요. 사진 찍어주고 있던데요? 남자친구가? 그런 거 아니야, 찍어. 응? 물소 하나 있는데. 이제 길 따라서 이제 돌아가면은 될 듯? 이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가서 찍지. 먼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그쵸. 그런 사람도 있죠. 조금씩 보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겠다. 벌써 2시간 지났어. 나온 지. 이건 뭐야?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해. 여기도 카페 같은 거 있고. 얘는 뭐지? 골? 올드 골드 진이라 없어졌어. 올드 골드 진. 가라다. 여기도 뭔가 하고 있네. 농구인가? 뭐지? 체육관이네요, 여기는. 체육관. 종합체육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예. 가서, 오른쪽. 아, 왼쪽, 왼쪽. 대각선으로 가다가. 아, 진짜 덥다, 근데. 햇빛이 왜 이렇게 세냐. 트램 몇 시 오는 거지? 트램이 12시 1분.
아직 시간이 좀 있구만. 제 책이 나오려고 해. 와. 여자, 와, 여자애도 농구하고 있네. 야, 농구부인가? 근데 폼을 보니까 농구부 같은데? 야.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네. 여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어디야? 대각선으로 가서 다리 큰 길이, 큰 길이 어딨지? 큰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긴가? 근데 잘못 봤나? 잠깐만. 아, 저긴가 봐, 저기. 야. 새 존나 멋있게. 새? 어, 네. 아, 덥다. 아, 그늘로 대피. 지금 몇 도야? 20. 지금 20. 지금 24도네요. 26도까지 올라가. 원래 이쪽이 이렇게 덥나? 어디가 제일 덥지? 일본은? 오키나와 같은데 말고. 그때 후쿠오카 쪽이 더. 후쿠오카 쪽이 제일 덥겠지? 여기 근처에서 이제 탈 수가 있는데 1분, 5분 남았다. 아, 후쿠오카 시원했어요. 후쿠오카 엄청 덥던데. 아, 저기 이제 트램 타는 선이 있나 보네. 8월 달쯤에는 다 엄청 덥고. 진짜. 아, 맞아, 맞아. 한국이 더 덥긴 해. 인정합니다, 인정. 여기서 타는 건가? 와, 곱. 아저씨 멋있다. 뭐 한 거지, 방금? 그니까. 여행 다니시나 보네. 저렇게 한 손으로 고프로를 찍고 있어. 이야, 역시. 어? 멋있구만. 여기 근처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타는 거지? 반대 방향. 근데 여긴 선이 하나밖에 없네. 기다려주는 건가? 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 길이 없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멈추지도 않고 가네. 여기 있어. 현금. 여기서 이제 트램을 타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세하마라는 곳 가기 약간 전. 아, 시원하다. 파스카. 여기도 현금. 잠깐만. 아, 여기는 쓸 수 있나 봐. 스이카랑 파스모 같은 거 쓸 수 있네. 210엔. 그리고 12시 1분. 아, 평일이고. 1분. 슬슬 올 듯? 멀리 갈수록 돈이 더 추가로 드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어디 가나 딱 이것만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비슷하죠. 아, 자체 돈에서 쓰는 카드는 180원이네. 어. 할인해주고. 맞아, 맞아. 티볼리? 아, 그래?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 아닌가? 디자인이 비싼가? 모닝. 어, 근데 이거 뒤에 차가, 뒤에 문이 없네? 2인승인가? 모닝 같이 생기긴 했네. 앞에 그 눈깔이, 라이트가 비싸다. 마티즈. 아, 스파크? 마티즈라 그러면 아재 소리 들어. 아토즈. 아토즈. 근데 이. 화물용. 아. 짐 싣고 이렇게 가는 건가 보네. 그러게, 이제 올 때 됐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2분인데? 띠용. 내가 잘못 알았나? 이 수? 이 수라고 써있는 게 뭐지? 수. 오나? 아, 온다 온다. 이제 오네요. 여기 이제 돌아가는 거는 여기서 안 멈추고 도야마역으로 그냥 바로 간다고 써있네. 그래서 아까 안 멈춘 거였어. 어떻게 타는 거지 근데? 떨린다. 이 첫 경험. 가서 밥이나 먹을까 먼저? 밥 먹을래? 간이? 간이 팔까? 일단 가보고 찾아봐야겠다. 위쪽에 해산물 같은 거 팔겠지. 간이 간이 세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네. 하이세키.
와, 근데 다 좀 비싸 보이는데? 아, 여기 좀 싼 데도 있다. 이까쿠. 이까쿠랑 스시랑 약간 해산물이랑 스시 해산물. 다른 거는 이런 것도 파는 데 있고. 이 새우 튀김 같은 거 좀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건 뭐지? 오리오리. 여기 좀 비싼 데인가 봐. 10,000원짜리. 10,000원 이상. 왜 안 오냐? 여기, 아, 여긴 좀 가게가 좀 고급인데? 와, 멋있다. 이런 뭐야? 야, 씨. 멋있는 가게야. 아, 카니미소도 있고. 맛있겠구만. 10시까지, 아니, 5시까지 하고. 여긴 아까보다 좀 더 싼데, 고급 일정식. 이야, 이렇게 생겼어. 간지 나는데? 여기나 가볼까? 고급 일정식. 고급 코스 아니야? 고급. 몰라? 괜찮아. 우리한테는 신용카드가 있어. 전파만 잘 터지면. 이 새우가, 뭔가 이 새우가 많이 파나봐, 이거. 맛있어 보여. 근데 왜 안 오지? 우리 도마나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데, 나왔다는데. 덴테스는 저 반대쪽인데, 남쪽에서 오는 건가? 현금만 된다고 하면은, 큰일이야. ATM. 편의점까지 이제 뛰어가서. 돈 빨리 찾아가지고 ちょっと 待って 下さい 하면서 ちょっと 待って. 여기나 가볼까? 이따가 교수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어, 뭐야. 오, 펜가이 감사합니다. 날씨 좋지. 거기엔 좋은데 걷기엔 힘들다. 어, 가만히 있으면 좋아. 여기나 가볼까? 근데 여기 평점이 4.3에다가 리뷰도 250개. 거리 봐라. 엄청 깔끔하네. 아, 거리가 깔끔하다고. 야, 여기 분위기가 좋네. 여기 가봐야겠다. 지금 트램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게 오네요. 여기 막 신호 같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 아, 저기 온다. 저기 지금 출발 저건가? 아, 이제 여기서 출발했네. 저건 거보다 저거. 좀 옛날 트램 타고 싶었는데 살짝 아쉽구만. 어, 뭐야? 7분 늦어서 왔다고.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지. 너무 죄송합니다. 사죄 드립니다라고. 원래 항상 이렇게 하는 멘트지. 야. 사람 좀 많네. 여기 있고. 출근? 얘도 출근 앞인가 보네. 아, 찍으면 될걸? 아닌가? 나갈 때 찍는 건가 봐. 카메라 둘 곳을. 아니, 가방 앞으로 매야 돼. 여기 입구란 말이지. 저쪽 안으로 들어갈까?
살짝 덥네요. 이게 트램이랑 상당히 천천히 가나 봐. 이렇게 이제 여기 지역에서만 쓰는 IC 카드가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전파가 안 좋아지고 있다. 안 돼. 얘들아, 마을이, 샤워, 불러서 지나잖아. 잠깐 비를 들어가.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岩手浜行きです。